네, 우리가 이번 주간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이제 고난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각가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계속된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헤롯이,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낯설고 물설은 그런 땅에서 아주 오랜 동안 많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또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30년 동안 그곳에서 인간이 겪는 그런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드디어 이제 30세가 돼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의 그 놀라운 진리의 가르치심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므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수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박해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나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사실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사형대였어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 사형제도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흉악범 그리고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반역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고안해 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 사형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흉악범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런 송사로 유대인들의 붙들려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수많은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하 내동댄 군중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런 소리에 굴복하여서 빌라도 총독은 가장 흉악범, 가장 그리고 악질적인 그런 범죄자에게 내리는 그런 사형 선고를, 십자가 사형 선고를 예수님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이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영화로 만든 그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비아 돌로사라고 해서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만든 영화인데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무게가 거의 100kg 나가는 100근 정도 나가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고 군홧발에 채이고 가시멸 유관을 쓰시고 그런 엄청난 조롱과 모욕과 이런 걸 당하시고 그 비아 돌로사라고 하는 그 슬픔의 길을 걸어서 가시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로마 군병이 채찍을 휘두르고 로마 군병이 그 채찍의 끝에는 갈고리같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휘두르면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가다가 계속 쓰러지니까 오늘 여기 나온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어 달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그 체중의 무게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로마 군병이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요, 형벌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화해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매어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 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길, 그것은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잉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뭐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죄 없은 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매어 달려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지 말고 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죄를 사고 구원하는 능력.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흉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그 나오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있죠. 뭐 이 은행가 혹시 엄마가 예수님 믿은 사람인 것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보니까 전에 사귀던 남자들이 세 명이나 죽었고 뭐 최근에 지금 언론에 막 나오고 있는 그와 결혼했던 그 남자도 어디 뭐 호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다이빙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물 속에서 이제 죽었다는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굉장히 세상에 보면 지금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이런 어떤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인간의 본성, 그 심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삶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교도관으로 또 교도소장으로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책을 썼는데 교도소에 이제 근무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흉악범들, 살인자들, 깡패 뭐 별별 그런 각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교육을 시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무서운 살인마가, 그렇게 흉악한 깡패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책을 썼는데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십자가와 깡패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뉴욕에 그 아주 뒷골목에서 마약, 알코올 뭐 여러 그런 중독에 빠지고 자신도 그리고 사람들도 포기한 깡패 별별 이런 사람들을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그것을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이 십자가 깡패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제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안 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다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습니까? 혹시 저건 꼭 놔두르라고 하는 것 같다. 나도 십자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답이 없는 사람이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새롭게 하는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진짜 고통스러워. 세상에 나만큼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또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때로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해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병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 또 신앙생활에 넘어졌을 때, 사랑이 의심될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육신이 병들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같이 고통스러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겪는 이 고난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이런 놀라운 어떤 누구도 누가 전해주는 그 말도 나의 이런 고통을 감해줄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어떤 한순간에 실수로 범죄하고 넘어져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시는 용서받지 못했어.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거기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죄악으로 넘어지고 더러워진 내가 깨끗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그런 사랑의 의심이 들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넣어주기까지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속에 밀려오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발가벗고 실오라기 하나다 걸치지 않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때때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어떤 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고 다시 설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빨가벗긴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앞에 가려져 있지만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조롱과 그 밑에서 그 욕과 별별 걸 다 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이번에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예전에 새벽을 깨우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하다가 청계천 판자촌을 다 철거하니까 이제 남양만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 데리고 와서 이제 둘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청계천에서 술 먹고 도박하고 못된 짓 하든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 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돼지를 키워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돼지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를 그 여러분 뭐 트럭 같은 데다 있잖아요, 전부 다 싣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마당에다 돼지 새끼들 다 풀어놓고 목사님을 잡아다가 그 동네 나무, 큰 나무가 있나 거기다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이 뚫뚫 거기다 나무에다 묶어놓고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그렇게 동네에 있는 큰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때리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없고 살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지 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저 예수님께서 저런 수치와 모욕도 당하셨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국교로 공인됐는지 아시죠?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 군인들의 군기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국교라는 건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의 그런 어머니가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달리신 거기 가서 십자가를 발굴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강도도 그 강도지 돼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거기서 발견했는데 탁 되니까 사람을 갖다가 아니 병든 사람을 거기 대니까 있잖아요. 막 그 어떤 십자가 막 온 몸이 어들 두들두들 떨면서 막 확 뭐 이러는, 이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강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를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딱 대니까 그 병든 자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된 새로운 삶이, 사람이 되고 싶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앞에 나오십시오.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수치스러우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도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이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때요? 한 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도한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아무도 지지 않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리고 희생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고 정과 욕심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을 보고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가족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절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십자가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가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힘든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보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절대 혈기가 안 죽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안 죽어 있어. 절대로 어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 희생을 안 하려고 해. 편한 것만 추구하고 안 믿는 남편에게 막 이렇게 바가지 붙고 이러면서 있잖아. 다 성질이 안 죽고 살아있어. 그러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칠 때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희생의 십자가, 무거운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깨어져가는 가정, 망해가는 회사, 침체된 교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깨어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침체된 교회를 위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려주소서, 주님 저 깨어져가는 가정을 살려주소서, 침체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소서, 이 나라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수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 지금 보면은요, 이 현대 교회는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냥 십자가는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에다 달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전에 저도 어떤 목사님 부흥이 왔는데 금으로 된 십자가를 여기다 하고 왔더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이 우리 목사님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저한테 18개로 된 이제 금으로 된 이 십자가를 해준 거예요. 아 이거 안 할 수 없고 이제 오래된 분이면 괜찮은데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반짝반짝하는 금으로 된 십자가를 달고 오니까 나오니까 영 마음에, 근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금 십자가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십자가는 목에다 달고 다니고 여기다 배지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뭐라고 했어요? 지라고 했잖아요. 지라고.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가 보통 어떠냐면 막 그래,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십자가 하나 생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니 힘든 일을 만나면 저것이 나의 십자가, 또 자식이 막 속썩이면요 저것이 내 십자가라고 그래.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준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이제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십자가를 좋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왜 주님 나한테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너무 나는 무거워요. 좀 가벼운 십자가 좀. 다른 사람 볼 때는 십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맨날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다고 불평한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도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꾼데 보니까 막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무 무겁다고 막 불평하면서 가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네가 너무 무거우면은 가벼운 십자가를 져라 그랬대요. 그래서 보니까 막 십자가 굉장히 많은데 금으로 막 반짝반짝하는 예쁜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그걸 딱 졌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무거운지 그 금 십자가 안에가 있잖아요. 고뇌와 한숨이라고 딱 써져 있더래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장미꽃이 피어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서 그 십자가를 딱 이렇게 이제 갖다가 자기 뱉대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얼마나 찌르기 시작한 뒤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 내려놓고 아무리 둘러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처음에 매도 온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다시 졌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네요. 아니 네가 무겁다고 내려놨던 십자가를 왜 다시 지냐? 그래도 이것이 저한테 가장 가볍네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집, 십자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에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식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다 근심 걱정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십자가 안에는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동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왜? 그 십자가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 아마 개종한 유대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에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막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한 예수라는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군병이었대요. 그만해 보니까 피부가 새까만 청년이 옆에 있거든. 그래서 강제로 잡아다가 너 빨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무서워서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을까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돼요? 아, 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이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정말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가 아유 집사님 이거 좀 해요 그러면 막 하기 싫어. 그런데 막 목사가 하라게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어떤 일을 어떤 직분을 또 맡아야 돼. 아니면 전도사님이 아니면 막 남녀 그런 어떤 전도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아우 집사님 이거 좀 해요 권사님 이거 좀 해요 막, 나는 그냥 편하게 그 안 하고 싶은데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짊어지면 막 안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또 안 했다가 목사님한테 찍히면 어쩔 것 같은 사람 그래. 그래가지고 눈치 보여서 할 수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억지로 직분을 맡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인지라 억지로 내가 가기 싫은데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 추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여러분 함께할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내가 제사받고 구원받,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는 길 있잖아요. 편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절대 어려운 일은 안 해. 힘든 일은 안 해. 그럼 여러분 믿음도 성장이 안 돼. 여러분 축복도 못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지 못해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내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잠시 환난에 경한 것,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지면은 그 십자가 안에 죽은 걸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바로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도 십자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 힘들 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십자가를 지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